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이번 주도 월요일에 왔었죠? 저도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모자로 코디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모자거든요. 저희 신랑이 저한테 항상 제발 그만 사라고 하는 게 모자, 신발, 양말 이렇게 해요. 그것만 봐도 제가 모자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자주 사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사볼 만큼 사봤어, 써볼 만큼 써봤어. 모자에 있어서는 그래도 꽤 잘할 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모자 영상으로 왔습니다. 일단 저의 얼굴형은 딱 봐도 어때요? 굉장히 동그래요. 너무 동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볼캡 있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즐겨 쓰시는 모자 스타일, 볼캡. 저는 볼캡이 잘 안 어울려요. 저같이 얼굴형이 좀 동그라신 분들, 아주 동양적인 얼굴형을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저의 모자들을 참고하시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얼굴형이 갸름하고 예쁘신 분들은 사실 어떤 모자를 써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근데 얼굴이 동그랗다, 모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때요? 어떤 모자가 저랑 안 어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제가 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렇게, 이거는 그냥 넉살? 저는 개인적으로 챙이 길잖아요? 그러면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볼캡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나이키 모자라든가 폴로 뭐 이런 거, 이런 게 저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 골덴으로 된 거 좀 비싸게 샀는데 이거는 정말 안 쓴다. 그나마 요거는 제가 요즘에 좀 쓰고 있는데 요 라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쉐입이.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요 챙이 깊으면 저는 안 어울린다 그랬죠? 동네에서 구리구리 할 때 딱 그때만 씁니다. 이것도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계속 모자를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점점 굉장히 떡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이건 어때요? 아까 그거보다 확실히 이 라인이 딱 얼굴을 잡아주는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챙이 너무 길면 여기에 그림자가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자는 항상 다들 보면 이렇게까지 눌러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답답해요. 제가 이 챙이 긴 걸 싫어하는 이유가 답답해서였다. 맞아, 답답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이거는 정말 몇 년째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건데 여기 커버넛 모자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근데 요즘 커버넛 쉐입은 좀 이런 쉐입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 커버넛은 캡이 짧은 모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 커버넛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가면서 쓰는데 그 중에 대표적 요 모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챙이 좀 일자인 모자들은 좀 요렇게 위로 얼굴을 좀 까줘요. 까줘야 돼. 그래야 귀여워. 귀여운 맛으로 쓸 수 있습니다. 좀 요렇게 쓰니까 여기 얼굴에 그림자가 잘 안 지잖아요. 아까 이 볼캡을 눌러 썼을 때보다. 그래서 저는 좀 밝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 워낙 까맣고 칙칙해서 그런가 얼굴에 확 그늘지면 안 그래도 칙칙한 사람이 더 칙칙해 보여서 저는 별로다. 그래서 저는 요런 모자를 좋아하고요. 이렇게 좀 챙이 짧고 일자. 뭐 옛날 스냅백 같은 느낌이죠? 제가 대중적인 캡 모자들 보여드렸어요. 저는 사실 캡 모자보다 벙거지나 비니, 베레모 요런 모자 쪽을 조금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제가 좋아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벙거지 모자류. 이걸 뭐라 그러지? 벙거지 모자라고 말고? 버킷햇. 아, 옛날 사람인 게 티가 나네요. 버킷햇. 버킷햇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파타고니아 버킷햇도 저는 여기가 짧은 걸 좋아해요. 요거는 굉장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낚시하러 가기 딱이랄까. 제가 써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준빈쿤.
각티브님도 같은 커플 모자가 있지 뭐예요. 아주 제가 기분 좋게 더 잘 쓰고 다니는 요거 정말 이번 여름에 제가 완전 잘 썼어요. 귀엽죠? 그리고 머리 사이즈에 딱 맞아. 또 제가 잘 쓰고 있는 버킷햇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로 잘 쓰는 거 올 봄에 사서 뽕 뽑았어요. 요거. 요게 사이즈가 일단 굉장히 방방해요. 사실 얘는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제 머리를 엄청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일이 없어요. 근데 얘는 강풍이 불면 바로 날아간다. 훌러덩. 슈프림 버킷셋은 좀 크게 나온다. 여기에 뭔가 너무 슈프림 같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슈프림 덕지덕지 붙어있는 요런 느낌인데 요게 가볍고 방방하고 그래서 여름에 요거 쓰고 사실 요렇게 나가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요거 괜찮다. 왜 사람들이 슈프림 모자 하는지 알겠다. 요거 괜찮더라. 그리고 앞에만 좀 요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요 쉐입이 그냥 일반 버킷햇이랑 좀 달랐어요.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고 여기 뒤에는 또 좀 내려가 있고 요거 귀엽다. 내 눈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요거 괜찮습니다. 그 왠지 요런 모자 쓰면 멋쟁이 같잖아요. 젊은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제가 젊은이들의 모자를 보여드렸으니까 제 나이에 맞는 아니면 오히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런 빵 모자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신랑 이것만 쓰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누가 그런 걸 쓰냐 저한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요 빵 모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 빵 모자도 제가 거기 컬러별로 다 있는데 뭔가 브랜드별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굉장히 빳빳해요. 이 각이 촥 잡혀 있어요. 이 느낌이 아실라나? 빵 모자는 이렇게 똑바로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똑바로 뭐 빵 모자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나? 이건 좀 이상하죠. 저는 항상 모자 쓸 때 이마를 보여줘야지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마를 까고 똑바로 써도 되고 뭐 왼쪽 오른쪽 바꿔가면서 이렇게 써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코스 제품이에요. 코스에서 옷만 사시지 마시고 코스 액세서리들도 보면 괜찮은 게 많거든요. 겨울마다 요런 베레모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올겨울에 코스 한번 가보시라. 아주 탄탄한 베레모를 찾는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괜찮다. 다음은 요것도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얼마 전 영상에서 나왔죠? 요거는 어디 거죠? 리. 근데 아마 우리나라 리에서는 안 들어온 것 같고 저도 해외 배송물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가격은 우리나라 거 같이 비슷하게 그래도 꽤 저렴한 편이었어요. 배송료가 붙어서 그렇지. 색깔이 오묘하니 고급져서 괜찮더라고요. 요거 예쁘다. 요거 요즘에 잘 써요. 요런 톤이 어디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얼굴에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보다 확실히 이게 탄탄하진 않죠. 이거 누르는 대로 이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자 쓸 때는 또 모양을 잘 잡아줘야 된다. 이것도 잘 쓰고 머리가 점점 떡지겠어.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가장 무난스 락피쉬. 제가 저번에 락피쉬 웨더웨어의 코트 소개해드렸죠. 거기에서 요런 모자들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요 버튼. 이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그냥 무난한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무난해요. 가격도 무난하고 컬러도 무난하고 그냥 두루두루 웬만한 분들에게 모두 다 잘 어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보시라 추천. 저는 여기서 블랙을 사서 잘 쓰고 다녀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 중에 가장 여기가 좀 찡겨요. 이건 뭐 날아갈 일은 없어요. 그럴 걱정 없다. 괜찮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 묶고 저는 이런 베레모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풀러도 귀엽다. 저의 머리가 지금 제일 이상해요. 제 머리가 지금 녹살존이라서 어떡하지? 무난한 베레모, 빵모자 찾는 분들이라면 락피쉬 가보시라.
마지막은 비닐이에요. 비닐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큰 비니, 뭐 숏비니, 쭉 달라붙는 거, 방방한 거, 뭐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한때 너무 좋아했던 건 요런 털 날려 요런 앙고라 비니들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다니기는 하는데 이 앙고라 비니는 거의 다 보세에서 구입한 거거든요. 길바닥에서 다 달라요. 써보면 느낌이 달라. 그래서 특히 저는 이런 비닐류 얼굴에 착 붙는 거 있죠? 꼭 써보고 사시라. 인터넷으로 사면 낭패당할 때가 많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저한테 잘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딱 저는 요 정도 접었을 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얼만큼 접었을 때, 얼만큼 위로 올라왔을 때 자기한테 예쁜지 그거는 꼭 써보셔야 돼요. 저한테 비니는 딱 요 쉐입?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가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를 써볼게요. 요거는 앞에 거보다 좀 사이즈가 방방해요. 그리고 이런 골지 무늬가 크게 들어가 있고 여기가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보다는 좀 크다. 자기한테 맞는, 자기 얼굴형에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써봐야 돼요. 요거 별로고. 진짜 이제 나이 드니까 안고랑 진짜 못 입겠어요. 코가 시뻘개졌네. 다음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숏비니. 요 폴로 곰돌이 비니예요. 어때요? 귀엽죠? 확실히 이런 포인트가 하나 들어가면 겨울에는 다 시커멓고 빵빵하고 막 그런 옷에서 이런 귀요미 포인트 하나 주면은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저거 이 모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 이것도 여기가 조금 길어가지고 이 쉐입은 저한테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닐을 이렇게 이렇게 또 많이들 쓰시던데 저는 이렇게 쓰면은 제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마 보이게 밝게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우원재 같은 거야? 어때 오빠? 이상해. 어? 저희 신랑은 항상 이상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숏비니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숏비니들에 비하면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쉐입이 두께감이 있지만 길이가 길지가 않아가지고 저 얼굴형에는 더 잘 맞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길면 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많이 올라가면 저는 좀 머리가 커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요렇게 요 포인트 너무 귀엽죠? 이렇게 머리를 묶어도 귀엽다. 오늘 마지막 옷에 착 붙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모자를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모자는 진짜 온라인으로 함부로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매장에 가서 써보시고 사셔라. 친구한테는 잘 어울리는데 나한테는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그런 모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같이 얼굴형이 동그래서 모자 쓰는데 고민이셨던 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